달순이에요. 라이브입니다. 자, 후토크 들어갑니다. 자, 오늘 경기 첼시와 토트넘, 첼시가 1-0으로 이겼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자, 첼시는 챔피언스리그 싸움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우승의 마지막 불씨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경기였는데, 런던 더비, 결국 첼시가 승리했습니다. 첼시의 승리 비결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첼시 쪽인데요. 첼시는 기본적으로 4-3-3을 썼는데, 오늘 첼시가 준비를 확실히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첼시가 4-3-3을 쓰면서, 오늘 후반전까지 그 정도의 저는 체력과 집중력을 계속 유지할 줄 몰랐는데, 계속 전방 압박을 하고 있고, 전방 압박을 해서 붙여대고, 예. 네, 붙여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그,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4-2-3-1로 출발했다가 붙여대가지고 굉장히 압박 강도를 높이니까 토트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의 토트넘이 이런 식의 다이아몬드 형태는 아니면 4-3-1-2 형태의 이 축구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오니까 에릭센의 위치가 여기까지 내려왔죠. 시소코, 에릭센, 윙크스. 여기가 라멜라 선수가 있었던 위치인데 이렇게 압박 강도를 굉장히 높게 유지하다 보니까 네, 에릭센이 좀 내려왔고 에릭센이 내려오다 보니까 에릭센이 역시 오늘도 높은 위치에서 짧게 들어가는 스루패스를 넣기보다는 롱패스 위주로 좀 많이 냈습니다. 쭉쭉 뽑아주는 연결. 그러니 케인도 그렇고 사실 손흥민도 그렇고 라멜라도 그렇고 롱패스를 받아서 뭔가 해결해줄 만한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에릭센이 높은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긴볼들이 많이 나갔고 긴볼들이 나가다 보니까 오늘 특히나 수비 조직력을 상당히 잘 갖췄던 첼시의 수비를 때려내지 못하면서 오늘 총 토트넘이 9개의 슈팅을 때렸는데 유효 슈팅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토트넘이 9개의 슈팅을 때렸는데 유효 슈팅은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좀 더 유효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근접해서의 좋은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좀 봐야 됩니다. 그거는 오늘 토트넘도 못했지만 첼시가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첼시가 라인의 위치를 높이거나 혹은 높인 게 열리면 다시 내려가서 뒤에서부터 상당히 좋은 어떤 간격을 유지하거나 이런 선 간격 유지를 상당히 잘하면서 토트넘은 못했지만 사실 첼시는 더 잘했다. 첼시 잘한 것 때문에 토트넘이 더 못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압박 강도가 높다 보니까 에릭센을 수자 싸움을 요약해서 내렸는데 내리다 보니까 에릭센이 패스가 롱볼들이 많이 가고 롱볼들이 가다 보니까 토트넘이 전방 쪽에서 좋은 어떤 슈팅기를 가지 못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오늘 사실은 이 위치를 누가 해주면 좋았어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런 수자 싸움 상대가 많이 압박 들어올 때는 베르통은 있었다고 한다면 3백을 쓰거나 3백을 쓰면서 수자 싸움을 걸어주거나 아니면 4백을 유지하더라도 베르통은 상황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주면 에릭센이 위로 올라가면서 수자 싸움이 가능했는데 베르통은이 못 나다 보니까 에릭센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수자 싸움에서 밀려버렸다. 이게 제가 봐서는 오늘 경기를 좌우한 큰 흐름이라고 봅니다. 아주 큰 흐름이 이렇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큰 흐름이 좀 간 거고 근데 조금 더 넓게 가보면 토트넘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토트넘이 물론 오늘 자리에 요것도 있지만 만약에 델리알리가 나왔다라고 하면 좋을 수는 있겠는데 지금 토트넘이 뎁스가 너무 얇아요. 선수층이 너무 얇으니까 부상자가 생기거나 전술 변화를 줘야 될 때 뻔해요. 오늘도 후반전에 누구 바꿉니까? 루카스 모우라하고 요렌테 카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보이는 뻔한 전술이고 막판에는 결국 요렌테하고 케인 투톱을 쓰다 보니까 어떤 공격을 하죠? 계속 붙여댔어요. 롱볼로 크로스 이런 롱크로스의 형태는 포체트로 감독의 축구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축구가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축구가 아닌 걸 할 수밖에 없는 건 결국 선수층이 굉장히 얇다는 거.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뭐 레비 회장이 아직까지는 그런 자기의 철학 구단의 어떤 경영의 운영 원칙을 크게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뎁스로 이런 선수층으로는 지난 여름에도 선수를 영입을 안 해. 겨울에도 영입을 안 해. 부상자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계속 덜컹거리고 시즌 후반기에 이렇게 다들 힘든 경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단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이쪽 첼시는 오늘 제가 이 조직력, 그 다음에 상대에 따라서 압박의 강도, 그 다음에 이 코바치치하고 캉테가 서로의 어떤 밸런스 조합, 그 다음에 뭐 오늘 페드로가 갑자기 후반전에 각성, 이런 거 다 좋았는데 그 다음에 다비드 로이스의 이 옆쪽에서 어떤 리딩,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는데 제가 여기서 큰 흐름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진짜 케파 효과라고 봅니다. 진짜 케파 효과가 오늘은 진짜 선수들을 각성하게 만든 것 같아요. 마치 케파가 그동안 첼시가 있었던 모든 문제점들을 자기가 가슴에 끌어안고
내가 이걸 모든 걸 안고 사라져 주겠어 라고 하는 느낌으로 가버린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사리 감독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오늘 경기 앞두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오늘 케파가 토트넘 경기에 뛸지 안 뛸지 한번 봐라. 내가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거는 우리 팀에 던지고 싶은, 전체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다. 근데 그 메시지 어떤 건 던졌죠? 결국 케파를 뺐어요. 케파를 빼고 카바요를 넣었는데, 이거는 뭐예요? 선수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혼자 아니야. 선수 혼자는 뛸 수 없어. 우린 팀이야.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우린 난 팀을 위해서 과감한 선택을 할 거야. 그러니 혼자 싸우지 마. 팀으로 싸워.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분명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 전에 구단이 뭐 주급 일주일 벌금 대기 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선수 입장 내면 돼요. 예. 네. 그렇잖아요. 벌금이니까 내면 되는데, 이게 무슨 강력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냥, 아, 저거 하나? 근데, 감독으로서는, 그건 구단이 준 저 벌금이고, 감독도 자기 선수들을 이끌고 있으니까 자기가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요. 야, 안 돼. 얘 이렇게 뛰면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면, 진짜 헌신적이고 몸 던지고 막 팀을 위해 싸우고 막 지쳤을 텐데 계속 옮겨주잖아요. 이건 진짜 케파 효과입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케파가 천억 원 이적료 자기 몸값 했네요. 예. 그래서 이 정도 또 오늘, 그래서 오늘 카바에로가 진짜 잘해주기도 했고, 그러면서, 근데 오늘은 뭐 사실 수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카바에로가 뭐 이렇게 많이 힘든 것도 없었지만, 이 정도의 또 안정감이라고 한다면, 저는 케파가 한동안은 못 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좀 보긴 해야 돼. 좀 카바에로도 오늘 잘해줬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첼시는 각성을 하고, 압박의 강도, 압박의 라인, 전체적인 여기 미드필드의 밸런스, 이런 것들이 좋았고. 물론 근데 첼시도 공격적으로 아주 시원했냐 이렇게 보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선수들이 각성을 하면서 굉장히 헌신적이고 또 수비에 대한 어떤 이 정리를 상당히 잘 가져가주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첼시도 11개의 오늘 슈팅을 때렸는데 유슈팅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슈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오늘은 이런 어떤 조직력이나 수비의 어떤 강도나 압박의 어떤 프레싱의 어떤 힘들이 경기를 좀 잡은 거고, 이거를 각성시켰던 케파 효과, 그 천억 원짜리 어떤 그 효과가 있었다, 캐파 효과가 있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잘한 팀을 상대로 해서 역시 토트넘은 그러니까 이렇게 막혔을 경우 변화를 줄 만한, 베르통원의 부재와 더불어서 변화를 줄 만한 옵션들이 적기 때문에 결국 오늘도 9개의 슈팅을 때렸지만 유슈팅을 하나도 때리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은 뭐 케인이 어떠네, 손흥민이 어떠네, 뭐 요렌테가 어떠네, 이렇게만 부분적으로 보는 건 좀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오늘 경기를 가지고 또 저 케인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 오늘은 진짜 그런 의미에서는 전체적으로 첼시가 잘한 게 있었고, 토트넘은 본질적으로 야 이런 선수층으로 진짜 이 시즌 후반기 어떻게 하려고 하지? 이걸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예. 그래서 지금 델리 알리가 한 3월 초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일단 그나마 부족하긴 하지만 빨리 돌아와야 될 것 같고, 예, 첼시가 잘한 거 맞아요. 예, 달순의 바람님. 예, 첼시가 잘한 거 맞고요. 그래서 또 반면에 토트넘은 본질적으로 이 선수층 갖고 어디까지 갈지, 예, 포체트로 감독도 진짜 극한 직업이다. 예? 이거 갖고 어떻게 할까? 예. 이게 또 다가오는 주말에 북런던 더비, 아스날과 경기가 있는데, 아스날 경기 끝났죠? 아스날 어떻게 됐어요? 좀 볼까요? 아스날 2-1로 이겼네요. 맞아요? 아, 아니네. 5-1이네, 5-1. 아, 제가 저걸 안 했네요. 아스날이 5-1로 본머스 이겼네. 그죠? 아스날 5-1로 이겼고, 사우스햄튼이 플럼을 2-0으로 이겼고, 맨유는 3-1로 크리스탈 팰리스 잡았고, 리버풀 5-0으로 와포드 이겼고, 시티는 1-0으로 웨스트햄 이겼고. 와, 진짜 엄청 잘했네요. 아스날이 본머스를 5-1로 이겼는데 외질이 한 골 넣고 하나의 도움하고, 예, 미키타리안, 코시엘리, 오바메양, 라카제트. 오,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야, 토트넘과 이제 아스날이 만나게 될 텐데, 그 경기도, 네. 뭐, 그 경기도 이제 중계를 저희가 해드릴 텐데, 예. 자, 아까 황족 첼시님, 별풍선 100개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조금 뭐, 알리가 이 경기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좀 보긴 해야 되지만, 예, 참.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